이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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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씨, 괜찮아요? 불이 났었어요. 우리 집에. 그 다음에 내가 잠든 거였어요. 화재 사고였군요. 그런데 오빠는 없었어요. 오빠가 사고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나 보네요? 아니요.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없었어요. 아직 오빠에 대한 기억은 다 돌아오지 않은 것 같네요. 그래서 걱정이에요. 오빠를 만나도 못 알아볼까 봐. 여기서 좀 더 커서 어른이 됐다고 상상해봐요. 그럼 비슷하게나마 알 수 있을 거예요. 네, 고마워요. 배고파. 불고기 먹고 싶다. 되죠. 에, 불고기 말고 다른 거 먹죠? 먹었으니까. 그럼 라면? 아, 라면은 집에서 끓여야 제맛이죠. 나 라면 끓일 줄 모르는데. 내가 있잖아요. 너무 많아요. 이렇게.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여자 혼자 살아갈 수나 있을까? 맛있다. 근데 탐정님은 천재죠? 아, 왜 흘리고 그래요? 천재도 흘리긴 하는구나. 우와, 완전 잘 닦인다. 천재라뇨? 아니, 탐정님이요. 무엇이든 보기만 하면 척척 다 맞추잖아요. 완전 천재 맞죠? 아니, 천재가 아니라 나 원래 상품 리뷰 전문 파워블로거였어요. 파워블로거? 파워... 아, 그 파워레인저 같은 히어로였어요? 우와, 천재보다 더 멋지다. 아니, 그게 아닌데. 그럼 파워블로거는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구해요? 파워블로거가 그 파워레인저하고 같은 등급이 아니고 그 세상을 구한다기보단 세상 사람들이랑 공유하면서 서로 돕고 소통하는 거죠. 그럼 그 파워블로거 능력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? 막 벼락 같은 거라도 맞았나? 네, 벼락 같은 건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엔 새로 나온 상품이 있으면 써보고 성분 분석부터 사용 방법,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후기를 블로그에 남겨요. 그러면 사람들이 리뷰를 보고 구매하기 전에 자기에게 맞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. 이렇게 내 리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줘서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었죠.
그렇구나. 그럼 나도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나요? 아, 그럼요. 리에 씨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. 와, 멋있어요.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꿨으니까 이제 끄떡 없을 거예요. 근데 비밀번호 바꿔서 오빠가 못 들어오면 어떡하죠? 오빠면 확인해주고 열어주면 되죠. 아, 아니다. 아, 누가 오빠라고 해도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요? 아, 아무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. 그럼 탐정님은요? 탐정님은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요. 아, 그건 뭐, 나 가면 바꿔요, 나 모르게. 괜찮아요. 탐정님은 아무나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날 지켜주는 파워블로거니까. 아, 만약 오빠한테 연락이 오거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야 돼요. 진짠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. 네. 그럼 이제 진짜 갈게요. 네. 혼자 잘 있을 수 있죠? 네. 문 꼭 잘 잠그고요. 네. 신경 쓰이네. 여보세요? 탐정님, 유이셔 씨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. 뭐?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. 아,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 빠지겠다. 이럴 땐? 내 털은 소중하니까 한 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아이고, 공탐정님. 이건 칭찬감, 아니, 보너스감이에요. 아, 보너스감인지 아닌지는 좀 들어보고. 리에 씨에게 선물한 구매자 목록에서 유이수 씨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공통적으로 이 물건을 모두 구매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강동현이란 사람이에요. 강동현? 그렇죠.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젠장! 없는 번호예요. 하지만 주소는 있다는 말씀. 잠깐! 혹시 이름을 바꾼 건 아닐까요? 뭐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강동현한테 심부름 시킨 걸 수도 있지. 결정적인 단서 맞죠? 그쵸? 응, 잘했어. 역시 이런 게 명탐정들에게만 있는 그 촉이랄까.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딱 봤는데 팅팅탱탱. 어디 가세요? 전 말하고 있잖아요. 강동현 찾으러. 아, 섭섭해. 외로워. 저 혹시... 네? 이 주소 여기 맞죠? 네, 맞는데요. 아, 그럼 혹시 여기 강동현이라는 분 계신가요? 강동현... 없는데요. 아, 그럼 유이수라는 분은요? 둘 다 처음 들어보는데. 뭐, 무슨 일이시죠? 아, 여기서 강동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해서 받은 기록이 있어서요. 전에 일하셨던 분인가? 확인 좀 가능할까요? 가족이 급하게 찾아서 그래요. 네, 잠시만요.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여보세요? 예, 사장님 전데요. 그 혹시 강동현? 강동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010-7178? 유이수라는 분은요? 예, 아닙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그 강동현이라는 분은 전에 일하셨던 분 맞고요. 연락처는 여기. 제가 그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젠장,
없는 법. 그 유이수라는 분은 사장님도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. 아니, 그런 의미 없는데. 저 혹시 그럼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? 아, 거기까진 잘 모르겠는데요. 아, 그럼 혹시 강동현이라는 분이 찾아오거나 소식 듣게 되면 여기로 연락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안녕히 가세요. 여보세요? 공중기 함정입니까? 이건 뭐지? 만약 유희수가 죽은 거라면? 누가 죽어? 이 파리가 죽었네, 탐정님! 난 그냥 오빠면 돼.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아, 이봐요! 걸려들었어.